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금융위원회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난달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기관 투자자랑 밀접하게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 등 투자자들의 역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개인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스튜어드 코드십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사실 조금 낯선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는 다른 사람의 자산을 좀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잖아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예. 7가지 원칙은 이제 앞에 화면에 보이는 원칙들이 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원칙들인데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제정해야 하고 의결권 정책이나 행사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은 참여를 공표하고 원칙을 이행하게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이제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못했을 땐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이제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거고 이게 2017년에 도입이 됐는데 현재 이제 4대 연기금과 125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서 총 이제 2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4대 연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우체국보험,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간담회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제 금융위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7년 만에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내용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논의를 했는데요. 보다 자세하게는 이제 7가지 원칙 중 이제 세 번째인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개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 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대상 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짚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등 좀 이제 큰 손들이 투자 기업의 밸류업 참여나 이행 여부를 요구하는 등 기업의 이제 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연기금이랑 이제 운용사 등 한 10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들이 밸류업 방향성에 좀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어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방향성에 이제 적극 찬성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관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막대한 기관 돈이 좀 주주가치 재고 노력을 하는 기업들로 쏠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장 영상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또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으며 기업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 계획을 세우고 시장과 소통하며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투자자 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 결정 및 주주권 행사에 반영하고 이에 상장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업 투자자의 종합적인 노력이 어우러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투자가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일단 주가 부양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처럼 이제 큰 손들이 투자를 안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뭐 자율공시나 주주환원 등 기업 가치 재고 노력에 힘을 쓸 거고 이게 기업 주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대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이 기업 스스로 주주환원 정책 등을 이제 강화를 해서 기업 가치 재고 노력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행동주의 펀드들 요구도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겉으로 요구하는 건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금 확대 등 주주환원 확대인데 이를 명분으로 좀 경영권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행동주의 펀드 5곳이 연합을 해서 배당 증액이랑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면서 오늘 오전에 좀 표대결을 할 예정이고요. 아, 오늘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기업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데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 게 포이즌 필이라고 불리는 신주 인수 선택권이랑 차등 의결권입니다. 우선 이제 포이즌 필은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시도할 때나 기타 경영권 침해 등이 있을 때 이제 기존 주주에게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경제단체들은 작년 11월에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개선 공동 건의집에서 이제 포이즌 필 도입을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등 의결권은 보통주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많은 의결권을 지배주주한테 부여하거나 주식 종류에 따라서 의결권 수를 달리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좀 일각에서는 이미 제3자에 대한 자사주 매각 등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서 또 다른 수단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제 논의가 되면 그럼 경영 방어 수단이 뭐 법적으로 근거를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우선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이제 기업 가치 재고가 기대되는 상장사로 구성된 시장 지표를 뜻하는데요. 앞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을 때 그때 한 이야기가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을 해서 ETF나 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를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가 이 지수를 개발 중인데 이제 어제 금융위에서 말한 바로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지금 거래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목 선정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계량, 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이랑 이제 기업 가치 재고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편입되도록 설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밸류업 우수 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들에는 이제 이 편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3분기 중 기술 개발을 마무리를 해서 4분기에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밸류업 세부 사항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지금 사전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기업들에게 이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 뭐 이런 기대를 주는 건데 이 표창을 준다는 건 조금 낮은 것 같고요. 무슨 세제상의 혜택이나 뭐 이런 부분들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밖에 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도 조금 뭐 더 알아볼 거 없습니까? 네, 그 말씀해 주신 그 세제 지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제 지원 방안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한다고 했는데 금융위에서는 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고 준비되는 대로 이제 빠르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뭐 시장에서도 그랬었지만 상당히 기대
기대치가 높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안이 이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금 주식시장도 잠깐 뭐 저PBR과 관련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준비되고 있는 상황 뭐 어떻게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어제 금융위에서 이제 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진행 상황들을 발표를 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제. 네. 자, 그럼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뭐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